호남 민심을 놓고 한판 승부에 들어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접어듭니다. 현역 물갈이와 전략 공천 등을 놓고 치열한 삿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의 향배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20대 총선 공천 시청을 마감한 여야 각 정당이 이번 주부터 후보자 평가에 들어갑니다. 더민주는 이르면 내일부터 면접이 시작되고 더욱이 광전남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역 등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비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이 분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가치관,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현역 1차 컷오프, 이른바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해졌고 이번 주 안에 광주의 전략 공천 대상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낙하산식 공천 여부 등에 대한 당내 파열음 등 후유증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남에서 67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3.3: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국민의당도 이번 주 공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천 자격 기준과 시행 세칙 등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할 경우 호남 물갈이 여부를 놓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대 국면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와 당원 경선, 수기 선거인단이나 배심원단 등 여러 경선 방식 가운데 광주에 어떤 룰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조직이 많은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을 파악하고 바로 대응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는 게 야권 텃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번 주 현역 물갈이와 전략 공천 여부 등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대 기로를 막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심 향배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